안녕하세요, 하빈입니다. 지금 5시리즈가 되게 조건이 좋다 해서 금방 이제 시승 센터 가가지고 딜러사에 갔죠. 가서 이제 시승을 하고 왔는데 되게 조건이 좋아가지고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지금 영상을 좀 급하게 찍는 이유가 한 10월 말쯤, 11월 달쯤에 이제 5시리즈가 페이스리프트 차량이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리프트가 아무래도 12월 달에 되다 보니까 지금 있는 재고 차량이랑 이제 국내 입항 차량들이 조금 조건을 좋게 해서 판매를 하신다 하셔가지고 조건 내용 같은 거는 저희가 이제 520D M스포츠 패키지만 조건을 보고 왔는데 520D M스포츠 패키지 같은 모델은 이제 하마카돈 오디오 옵션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시보드 같은 경우도 가죽 대시보드가 들어가되 또 휠 같은 경우도 조금 높은 등급의 530i에 들어가는 휠이 기본으로 다 적용이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적용이 금방 말한 대로 하마카돈이랑 가죽 대시보드 530i에 들어가는 힐 이렇게 해서 총 3가지가 기본으로 들어가고 거기다가 할인포까지 할인은 아마 조금 이제 뭐 딜러사가 조금 많다 보니까 딜러사마다 조금 차이와 아무래도 이제 딜러분들의 이제 개인의 역량에 따라 조금 이렇게 차이는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 기본 조건 자체가 워낙 좋아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좀 찍게 됐고요. 그래서 5시리즈를 지금 조금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BMW 전시장에 가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좀 급하게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E클래스도 내년에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들어가고 A6 같은 경우는 지금 솔직하게 이제 뭐 말이 조금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 제가 어떻게 뭐 이런 얘기를 하긴 좀 그런데 만약에 독일 3사를 조금 비교하고 계신다 하시면은 조건으로만 봤을 때는 지금 5시리즈가 조금 더 좋다. 그리고 5시리즈가 페이스리프트 된다 해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어떻게 보면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지만 외관 같은 경우는 지금 3시리즈 풀체인지 된 모델처럼 기역자 라이트가 들어간다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시내 같은 경우는 5시리즈가 안에 들어가는 이제 디스플레이 하죠. 디스플레이 부분이 12.5인치인가 12.3인치로 조금 더 커지는 그 정도 차이점밖에 없기 때문에 5시리즈 조건이 지금 너무 좋다. 그래서 일단은 뭐 할인율도 조금 비교를 많이 해봐야 되겠지만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거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까지만 그 모델을 그렇게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빠르게 움직이셔가지고 조건을 좀 좋은 조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아벤이었습니다.